아무래도 가요계에서 잭팟이 터지는 달인가 봅니다. SM에서 매우 거대한 빅 떡밥을 투척했죠. 언제쯤 생기나 궁금했던 소녀시대 유닛. 누가 제일 좋아? 하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정도로 하나같이 깨알같은 매력을 지닌 그녀들. 유닛 결성의 핵심은 아무래도 멤버 구성일 텐데요. 사실 소녀시대 유닛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심심하기만 하면 등장하곤 했었는데요. 이리 짜보고 저리 짜보고 머리 굴려왔던 팬들. 드디어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빰빠라밤. 바로 보컬 실력 탄탄히 갖춘 태연, 티파니, 서연. 이 초대형 라인업이 어쩔 겁니까? 우리나라 팬들뿐만 아니라 세계 팬들까지 기절초풍. 그런데 한 가지 에러라면 에러가 있는데요. 이 사랑스러운 유닛의 이름이 태티서? 너무 대충 지었다. 어쨌든 태티서 멤버들, 탱구는 드라마 카메오 출연을 비롯해 OST에서 맹활약 중. 파니양 역시 드라마 OST는 기본, 뮤지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도약했죠. OST가 유행인가요? 서연양도 한 곡조 뽑아줬죠. 나를 묵묵히 경험 쌓아온 서연양. 그런데 이 세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쓰리샷인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많이 사랑하는 소녀들 MC 티파니, 태연, 서연입니다. 반가워요. 그렇죠. 음악 프로그램 MC 라인. 간드러지는 진행과 남신 무너뜨리는 애교로 화면을 녹여버리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탱구, 파니, 서연아리 하던 팬들에게는 매우 매우 희소식입니다. 그냥 저의 아주 사소한 바람은요. 약간 SS 언니들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그냥 뭐 그렇다고. 오늘 5월 앨범 발매를 앞둔 태티서. 멤버 구성은 유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장가치 1호, 위시리스트 1순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소녀들, 5월 2일만 죽어라 기다리고 있을게요.